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6권의 책을 썼는데 6권 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린 최고의 작가입니다. 최고의 경영저술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책을 보면 읽어봤거나 아니면 들어봤던 그런 책들일 겁니다. 요 근래에 아웃라이어, 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티핑 포인트, 또 블링크, 그 다음에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최신에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에요. 타인의 해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죠. 제목 그대로. 자, 그런데 이 책은요, 처음에 이제 서문 이런 걸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 어떤 장면으로 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샌드라 블랜드라는 사람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샌드라 블랜드는 이제 아이를 잃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을 우울증에도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냈던 사람. 그런데 새로운 직장을 새로운 도시에 얻으면서 그 새로운 도시로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차선을 옮길 때 그때 이 뭡니까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그걸 안 켰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를 잡았고 그녀를 잡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오갑니다. 내려라 어쩌라 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있는 것이 그대로 거기에 책에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것이죠. 서로가 상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경찰은 고압적인 자세였고 그 다음에 내리지 않아도 될 것을 내리라고 했고 다른 그 경찰을 불렀고 왜냐하면 이 사람 수상하다 자꾸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그러는 차이에 나를 차별하느냐 흑인이라고 차별하느냐 이러면서 더 고압적으로 나왔고 차별한다고 생각을 느꼈고 그래서 결국 유상에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 여인은 그 유치장에서 비닐에 목을 맨 채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처음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비극이 펼쳐졌는데 이 비극이 왜 시작이 됐느냐.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이 생긴 것이다. 나는 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비극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요 상대를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 모른 채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합니다. 내 스펙트럼으로 상대를 보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서 인생의 비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대답을 해석하는 것에 지독하게 서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대화하고 말을 거는 방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지독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을 보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낯선 이와의 대화에서는 대화의 내용보다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네가 반말해 나한테? 뭐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민증 까보자 어쩌고저쩌고 네 나이가 얼마야 막 그래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화를 더 서로 도두는 거야. 그 맥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사람이 신경을 쓰다가 거기에서 서로 더 큰 악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말콤 글래드웨이라는 사람은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올바른 방법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에게 조심스럽고 겸손한 것, 내 생각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말고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의 비극은
상대와의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상대도 자기 생각대로 나를 재단하고 내 생각을 재단하고 결정해버려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비극은 거기서부터 나라끼리 서로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치? 감정으로 가게 되고. 그치? 자, 그런데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단체들도 그렇고 한데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지 하고 분노하고 화날 일이 생기고,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되는가 하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겸손과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90% 이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내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갈 때도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몰라요. 진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어요. 그 큰 하나님의 마음. 자, 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울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울을 볼 때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 거예요. 나쁜 놈, 그렇죠? 왼수 같은 놈. 그래서 그가 떴다 하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가 떴다 죽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좀 다리 몽둥이 좀 문질러 놓고 죽여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요.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4절로 계속 가면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야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어째야 박해하냐고 말씀하시오. 주님은 박해한 거죠. 그렇죠?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놈의 자식 벼락을 쳐서 죽이는 분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하세요. 우리보다 한 수 넘어서 담 너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너머에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놈들 되게 싫어할 거야. 그래서 이놈 죽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요나서를 읽다가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서 전체를 통해서 주는 예,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니누에 저 아수르의 수도, 가장 고대 제국 가운데서 가장 악랄했던 그 아수르, 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는 포기하고 나쁜 놈들하고서 뒤돌아서고 담쌓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조금 더 깊이 가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도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렐로힘이라고 합니다. 렐로힘. 렐로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위한. 어디가요? 니누에가. 니누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혹은 하나님을 위한 큰 성읍이다. 여러분, 저 나쁜 놈들 저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누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은, 내 좁은 생각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담을 쌓아도 하나님은 담 쌓지 않아요. 내가 저주해도 저주하지 않으세요. 내가 손가락질해도 손가락질 않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미워해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선대하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축복하래요. 나를 저주하는데 축복하래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래요.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요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이상. 아, 그건 이상이야.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져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잘 되는 이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 혼자 높아지고? 그런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우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 더 높은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분명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애기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인 것 같은데 그게 교만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열심이었는데 그게 바리새인. 제가 얘기했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행동은요 열심은 있었지만은 정말 종교적이었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래요. 그렇죠? 세계 제1,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참 20세기 초반에 사실은 세계에 참 큰 가장 비극 아니었습니까? 1,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요 다 그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저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자 보세요. 다 기도했어요. 그렇죠? 1, 2차 대전에 속한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가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 곤란하셨을 것 같아. 진짜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그렇죠? 자기만 생각한 거죠. 자기만 생각한 거. 여러분 역사도 비극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만 생각할 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원수? 그건 나쁜 놈이야. 단절, 제껴놓고 담을 싸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드라마를 보여줬는지 아세요? 저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갔어요. 선교지에 갔어요. 그렇죠? 선교지는 포기하고 싶은데요. 아, 그 뭐 우리랑 상관이 있어 거기? 아이고 저놈들, 야 보니까요 뭐 배반하고 막 그냥 아휴 뭐 멕시코 같은 데는 막 총 가지고서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가 멕시코입니다. 이야 이 나쁜 놈들, 아유 니네들 잘 그러다 말. 근데요 하나님이 거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포기하지 않고 거길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의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늘 있고요. 모래먼지가 수시로 불어와서 기관지 문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1년 내내 덥고 뜨거울 땐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질병 또는 세계 2위라고 하는 지독하게 높은 종교성으로 인해서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비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고소를 당하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가 오랫동안 저를 속이고 배반했을 땐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꿈을 꾸게 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도 이 아이들도 그렇게 배반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저희 성계지는 2005년도에 쓰나미 같은 태풍이 완전히 칸쿤을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또 정부에서는 정부 도시계획에 있는 곳이 아니니까 뭐 전혀 전기, 수도 이런 거 뭐 전혀 해줄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거기 시체 버렸는데 거기 왜 들어가느냐고 그렇게 말릴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말 살벌했습니다. 마피아 세력의 싸움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런 제 옆, 바로 옆집에서 그 총기가 사고가 나는데 그 총소리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많이 또 의료받으면서 특별히 제가 아파서 어깨 수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우리 식구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마다 그동안에 저는 솔직히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좀 소외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표현을 안 했지만 외로움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간간이 저희 스태프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동영상을 빨리 오라고 빨리 낳고 오라고 동영상들을 보내주시는데 저한테 있었던 그 두려움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잠시라도 피할 길이 있었지만 우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그 마약갱들 때문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가서 위로해 줄까? 막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 어떻게 뭐 그 깊은 얘기 다 우리가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가 세네갈에 처음 갔는데요 아무도 나무가 없는 거예요. 모래바람만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소외감과 외로움 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소외감과 외로움. 근데요 열심히 사랑을 줬는데 배반을 당해요. 여러분 거기는 포기하고 싶은데 진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막 여러분 친구들과 가족을 떠났다는 그 단절감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막 차를 몰고 그냥 막 고속도로를 달렸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 단절감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단절감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고서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에요. 나무도 없는 곳이에요. 갈 데도 없어요.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또 배반을 당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아니까. 그래서 지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캄보디아니 베트남이니 이런 베트남 다낭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기는요 지금도 박정희 부대라고 부릅니다. 박정희 부대. 그 사람 박정희를 불러요.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편한 곳에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 있는 곳은 대부분 다 그런 곳들이에요. 거기 못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에너지 쓸 것 다른 데 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자, 여기 있는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실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제일 공격받고 있는 데 가운데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제적 방어를 하고 지금 교회처럼 제대로 하는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신천지나 다른 이단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똑같이 봐요. 이렇게 보면은요. 어저께도 어떤 분 만났더니 아무리 설명해도 야 파가 다른 거지 뭐 똑같은 거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에서 예배 강행 어쩌고 막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막 시비. 가만히 보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제일 먼저 이 일이 있을 때 어디예요? 명성교회 부목사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얼마나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여간 교회에서 부목사님이라도 걸리면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나오니까는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흘 후에 그것이 양성으로 판정된 게 잘못된 것이 나왔어요. 음성이에요. 그리고 뭐 누굴 옮겼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막 양성으로 확진됐다는 것은요 뉴스가 만 번 나오면요 그거 아니라는 뉴스는 안 나옵니다. 한 번 그냥 딱 어느 신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취급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면 우리는 뭐야? 교회가 잘못한 거야. 아, 저놈은 교회 부목들이 가서 저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저거 교회 모이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여러분 부산의 온천교회도요 나중에 요즘 나오잖아요. 거기 뭐 때문에 그러냐? 신천지가 거기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거기에 다녔던 사람들이 어디에 계속해서 공부방에 왔다 갔다 온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사람이 신천지 거기 공부방에. 어저께도 만민중앙교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지 마라. 신천지 교회라고 하지 마라. 그들이 부르는 거 원래 장막성전이거든요. 장막성전이라고 불러달라 해도 뭐 거기에 뭐 누가 합니까? 이럴 때 교회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막 이걸 너무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제 안에도 어떤 마음 드냐? 분노하는 마음. 그치?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교인들도 못 오니까 다 그걸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안 써놨잖아요. 왜? 신천지들도 와서 변화가 돼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신천지 다녔던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 우리가 받아줘서 그들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죠. 우린 너무 적과 아군으로 너무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늘 비극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잘 되는 것에 하나님 관심 있을까요? 물론 yes, of course, 분명하죠. 하나님 나 잘 되는 데 관심 있어요. 영어로 absolutely, 정말 분명하게. 근데 거기까지만은요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한테 가슴 아파요.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마음보다 높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보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주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소서. 온몸으로 깨달아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소서. 내 마음보다 높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보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주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소서. 온몸으로 깨달아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세기를 살았던 유명한 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시가 너무 멋진 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13세기 살았지만은, 그러나 현재 유엔 건물 입구에, 유엔 건물 입구에 이분의 시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그 시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아담의 후예는, 모든 아담의 후예는 한 몸을 형성하며 동일한 존재다. 시간이 고통으로 그 몸의 일부를 괴롭게 할 때 다른 부분들도 고통스러워한다. 그대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가슴에 담아야 돼요. 직선적이고 앞만 보고 작고 낮고 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넓은 생각,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때 우리는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담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니다.